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이번 연도 제가 예전에 신념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번 연도는 Simple is Best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방송 시스템 소개 영상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원컴이 아니고 투컴 세팅으로 돼가지고 진짜 세팅이 너무 복잡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심플이랑은 거리가 조금 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투컴이 제가 지금 당장 쓰는 방송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원컴에 비해서 장점이 조금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걸 이용하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간편하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심플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원컴이 투컴에 비해서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기도 했고 제가 요즘에 방송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드코어한 프레임 진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좀 아쉽다 이런 게임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원컴으로 한번 돌아가 볼 시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 방송 시스템을 원컴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빼기죠? 더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이제 필요 없는 거를 다 쳐내는 공사를 할 겁니다. 이제 제 이전 방송 장비 썼던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가보시면 나와 있고 오늘 이제 세팅 끝나고 나서 보시면 대충 뭐가 빠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영상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요. 일단은 제가 컴퓨터는 게임컴하고 송출컴 둘 중에서 송출컴을 빼고 이 송출컴에 있던 캡처보드 몇 가지나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이 컴퓨터 한 대로 굴릴 겁니다. 이 컴퓨터 자체를 저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는 복잡하지 않게 구성을 할 거고 오디오 관련 시스템들도 조금 안 보이게 지금 여기를 공간을 조금 찾으려 해가지고 최대한 안 보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우스 슈퍼라이트랑 독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시고요. 이 조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이 서브 조명이 서버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이쪽 컴퓨터는 뺐고 HDMI 선택기 이 친구도 필요가 없지 않나? 여기 말고 이제 HDMI 선택기 필요한데 다른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위치를 옮길까 싶어요. 이쪽 컴퓨터 세팅에는 일단은 장착을 해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러지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떨어진! 오 잠깐만 괜찮나? 이씨 뭐 부러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아씨 괜찮겠지? 다 때려 부순다, 다 때려 부숴. 친구야, 제발 그냥 들어가 줄래? 아씨.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번 옮기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저번에도 몇 번 옮겼었잖아요. 한 세 번, 네 번? 한 세 번 정도 옮겼는데 설치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이거 무게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 옮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더 간소하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간 차지는 좀 덜하게 나는데 시스템 간소하게 하면 솔직히 여기 이 정도 공간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걸로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생각보다 불편해요. 저 뭐예요? 300까지 올라갔었어요, 저. 공청기 기능도 있거든요. 얘 필터 뒤지겠다. 그리고 여기 랭쿨러 부분도 제가 지금은 고정치로 돼서 좀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다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뭐 메모리를 교체하거나 할 때 좀 불편해가지고 전에 사용하던 자바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로 나중에 찾아가지고 이 친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나중에 순행도 떼버릴까도 약간 고민이긴 해요. 네, 약간 고민인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일단은 디지페이스도 지금 세팅에 이제 쓸 일 없으니까 빼고요. 대패도 최대한 안쪽으로 치워두시고요. 연장선을 조금 일단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치우고 아주 그냥 개판이야 개판. 개판이야 개판. 요거 이제 컴퓨터도 두 대를 안 쓰기 때문에 랜 스위치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모니터에 들어가는 USB 허브인데 원래는 게임컴에 연결했어가지고 케이블이 안 짧았는데 이제는 케이블이 짧으니까 연장 케이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전한 허브라서 뭐 이 정도 연장으로 크게 문제 생기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이 모니터에 들어가던 HDMI 2인이 있습니다. HDMI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그게 있는데 그 케이블은 그대로 이제 좀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콘솔 기기라든지 그런 걸 세팅하게 되면 괜히 또 선 빼서 하는 것보다 그 있는 그대로 해서 세팅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러는 걸로 하고 오디오 연장 케이블도 지금 원래 쓰던 건 짧기 때문에 긴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두고 마이크 케이블도 짧아가지고 연장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연장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노이즈가 조금 더 탈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임시로 짧으니까 모니터가 좀 많이 더럽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충은 설치가 됐는데 제일 좀 바꿔야겠으면 하는 부분은 이거 마우스패드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장패드도 썼다가 데스크패드도 썼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마우스 쪽 패드만 쓰고 장패드를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왼쪽 손을 했을 때 책상에 이렇게 직접 닿으면 딱딱한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폭신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키보드 쪽도 마우스패드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장패드를 해도 그럼 충분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마우스 이 범위 자체가 좀 좁아지는 게 불편해가지고 데스크패드 사이즈 수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쓸모없는 부분에도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좀 작게 하고 싶긴 해요. 이쪽 위쪽 부분만 이렇게 자를까? 데스크패드를 사가지고 여기를 자를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일단 마우스패드도 좀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스피커 이거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바꾼 게 아니고 고장이 났어요. 그 제가 원래 쓰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씨 고장 난 김에 바꿔야 되긴 하겠는데 예전에 고민했었던 8010A 그걸 할까? 아이라우드 MM 이걸 할까?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뭐 지금은 임시로 바꾸는 건데 싼 걸로 바꾸자고 해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만족은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심플리 이즈 베스트를 목적으로 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 게임을 할 때 이게 원활하게 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OBS나 이런 방송 세팅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게임 프레임하고 이런 게 좀 원활하게 프로그램 세팅들 다 해놓고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세팅 전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OBS를 이용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보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하는 화면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프레임은 전혀 드랍 없이 잘 되고요. 원래 OBS였었나 윈도우 10이었었나 그 버그가 있었어요. 게임하는 모니터하고 송출하는 쪽 그러니까 송출 프로그램을 띄워두는 모니터 화면의 주사율이 다르면은 OBS 같은 걸로 했을 때 녹화나 이제 방송을 키면은 이쪽 주사율이 아니고 이쪽 주사율에 맞춰서 표기가 되는 그런 버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왼쪽 모니터를 240Hz, 오른쪽 모니터를 144Hz를 쓰는데 실제로 이제 240Hz 모니터에서 표기가 144Hz로 표기가 되는 그런 이상한 버그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프레임 드랍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있을 수가 없죠. 소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소스를 좀 보시면은 이 게임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도 롤에서 먹는 거는 CPU가 2코 정도였었나 밖에 안 먹기 때문에 7퍼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좀 보시면은 게임 돌아갈 때도 쉬는 코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글카가 롤보다 오히려 지금 OBS가 사용률이 높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비디오 인코딩 하는 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높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카 클럭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20%로 표기가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고사양 게임 할 때도 얘가 20%를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생 게임을 하더라도 지금 방송이나 이런 걸 다 켰을 때를 감안하더라도 못해도 한 5% 정도 프레임 까진다고 보시면 되고 좀 많이 까져도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카에서 대충 그 정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CPU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를 안 볼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CPU가 550X에 16코 32스레드 CPU이기 때문에 크게 프레임이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지 않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용량이 부족해서 생길 부분이 없는 게 16기가 메모리가 아니고 얼마 전
전에 제가 32기가로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사용해보면서 대충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체감이 들면은 나중에 후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간단하게 원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우려했었던 그런 버그가 있는지도 몇 개를 확인을 해봤는데 다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은 기분이 좋긴 한데, 제가 예전에 원컴을 써봤을 때 이제 몇 가지 게임들하고 충돌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장시간 사용을 해보면서 특수한 이런 게임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생기는 걸 좀 습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기 영상 같은 걸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보다 저는 지금 이 책상이 깔끔해진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깔끔하진 않아가지고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태블릿이랑 무선 충전기랑 마우스패드도 좀 맞는 걸로 좀 바꾸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지금 매달아 놓은 거 아까 계속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인 컴퓨터도 나중에 조금 더 매다는 건 이제 아예 시스템 다 빼버리고 공간 차지를 최대한 덜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나중에 해볼까 싶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며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